오는 7월에 있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화 갤러리아가 시내 면세점 후보지를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인 여의도 63빌딩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시내 부지를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인프라 등 인접 지역의 환경과 지역 발전 측면을 고려해 63빌딩으로 최종 선정했는데요. 면세점과 63빌딩 내 쇼핑, 엔터테인먼트, 식음시설을 연계해 아시아 최고의 컬처 쇼핑 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시내 면세점 후보지로 63빌딩을 선정하면서 아시아 프리미엄 트렌드를 선도하는 컬처 쇼핑 플레이스를 컨셉트로 내세웠습니다. 도시명 아쿠아리움과 대규모 아트홀, 국내 최초의 밀랍인형 전시관인 왁스 뮤지엄, 한강을 배경으로 서울 시내 전망과 더불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63 스카이아트 등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 아쿠아리움의 새 단장을 진행하고 시내 면세점 중 유일하게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광 콘텐츠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다수의 고급 레스토랑, 베이커리와 카페 등이 위치해 있어 면세점과 63빌딩의 복합 쇼핑 시설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63빌딩은 편리한 주차 시설뿐만 아니라 시내 면세점 후보지 중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관문인 공항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황금색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서울 시내의 유일한 금색 빌딩이라는 상징성으로서 필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 갤러리아는 카페 사업 부문이었던 빈센 베리즈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전국 다수의 지역에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에서도 이미 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6월 오픈한 한화 갤러리아의 제주 국제공항 면세점의 경우 전체 매장 면적에서 국내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54.1%이며, 중소 중견 브랜드의 비중 역시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 신진 디자이너 및 사회적 기업 특화존 등을 통해 국내 면세점 모범적 상생 랜드마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은 국내 면세 사업자 중 최단 기간 내 흑자 달성에 성공한 바 있으며, 진입 1년 이내에 수익을 실현한 최초의 사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아 명품관의 글로벌 VIP 마케팅의 노하우를 면세점에도 접목시켜 외국인 고객들을 시내 면세점으로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 갤러리아는 시내 면세점 사업자 경쟁자들 중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노하우와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컬처 쇼핑 플레이스의 제안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권 획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